립스틱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알 페리스. 항상 로레알은 페리스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품이 새로 나와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입술 찢어지도록, 찢어지도록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개고요. 로레알이 딱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요? 로레알 수고 많으셨어요. 첫 번째. 이게 이름이 컬러 리치 매트. 매트한 거라서 오늘 재밌겠다. 이게 또 매트한 건 재밌잖아요. 240호. 약간 엄마. 난 솔직하니까. 지금 입술도 너무 건조해요. 이거 매트한 건데. 로레알 어떡하지? 좀 미안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매트한 건립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진짜 거창 갔다 와가지고. 나막 살았어. 엄마가. 버거플 때 발림은 여러분 제 입술 바를 때좀 약간 파르르 떨거든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색깔도 엄마가 가을 겨울색이다.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약간 뱀파이어 느낌.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거 바르면 여러분 좋아하시던데. 요게 240번이었습니다. 색상만 보세요. 가을에 바르면 좋냐 이때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립 리무버는 보. 요립 리무버는 이렇게 오일기가 많은 거 이런 거 사용을 해주면은 입술이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근데 오늘 눈썹 안 그리고 한다고 실버라. 그런데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살짝만 대충 그릴게요. 근데 이거 브로우 진짜 좋아요. 아워글라스. 자 이제 립을 지우고 다음 색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색이 살짝 있네요. 다음 색상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여러분 존예 튕거리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234번. 이게 미끌리듯이 발려서 왕매트는 아니네요. 근데 데일리로 바를 땐요 정도 하시지 않나요? 이거 괜찮죠? 근데 맑아 보인다. 지금 제가 쌩얼이잖아요. 이 쌩얼이지. 괜찮잖아요? 토마토, 약간 토마토. 역시 색조를 해야 재밌어. 맑은 토마토. 맞아. 맑은 토마토 레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진하게 한번 가볼게요. 진짜 잘 미끄러진다. 오늘 입술 진짜 상태 진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떨려? 여러분, 제가 입술이 이렇게 하는 애 진짜 떨리거든요. 미쳤나봐, 오늘 왜 이래? 긴장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예쁘다, 그죠? 선글이 쓰면 좋니? 진짜, 진짜. 당 떨어졌나? 왜 이래? 씨, 오늘 야식각인데? 여러분, 저 자꾸 손 떨려. 나 아까 나시고랑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그런가? 이거 예뻐. 234번. 사람 맑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핑베 이거 피부하고 나 갑자기 업되는 것 같아. 여배우 레드립 그렇다 우리 은서님 립전증이라니요. 휴양지 가서 바르면 좋니 일단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트루브 센스 제가 댓글 믿고 강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지금 벌벌 떨더라도 당 떨어진 거니까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름 봐. 205번 오렌지 파워. 저 제가 오렌지 진짜 안 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완벽 그라데이션 아니지만 살짝 옅게도 바르고 진하게 갈게요. 근데 오렌지 파워라고 하기엔 오렌지 코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오렌지 코랄 같죠? 예쁜데? 형광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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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틴트랑 비슷, 오, 맞아. 차차 틴트 느낌 있어요. 질감은 다르지만. 근데 진짜 미끌리듯 발린다. 이렇게 짙게 바르니까 오렌지 파워 느낌 나네요. 옅게 바르면 오렌지 코랄, 짙게 바르면 딱 오렌지. 근데 형광기 미친 듯이 형광기는 아니고 그냥 여름에 선글라스 바를 때 바를 수 있는 그 정도 오렌지. 저한텐 데일리로는 좀 부담스러운 색깔. 205번. 뭐라 제가 선글라스 발른댔어요? 자꾸 소리를 해. 뭐 이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머머. 링컨 로즈. 살짝 발라야 되는데 까먹었다. 요런? 요거는 형광등 느낌 좀 있어요. 제가 이런 진달래빛이 좀 어울린다고 하는데 진달래보다는 더 형광. 이거 머리에서 보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요거 되게 맑다. 그 다음에 다시 진하게. 213번입니다. 링컨 로즈. 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여름인데 이런 색깔로 한번 메이크업 갈까요? 어머, 언니, 근데 은근 다잘 어울리시는 듯 해요. 우리 MM님. 감사해요. 저런 댓글 좋아. 존예 탱구리 233번 예상한다고요? 예상도 괜찮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여기 색깔이 살짝 글씨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기대된다. 233번이 존예 탱구리일 거라고 댓글에서 예상을 해주셨어요.
다음 색깔. 오, 이거 베이스로 예쁘겠다. 208번 체리 크러쉬. 왜 이렇게 착색이 있죠? 어머, 스트로베리. 남주 언니.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저 나쁘지 않은데요? 208번 유투르 톤 파괴자 짱! 다잘 어울리는데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208번 체리 크러쉬. 왜 체리 크러쉬인지 모르겠지만 체리를 부셔서 전혀 체리가 아니다, 그런 뜻일까요? 오늘 베이스가 핑크라서 립 색깔이 더잘 붙는다고 말씀해주시네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반주했어요. 아, 저의 새로운 교회의 또 이야기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235번 플럼 마네킹. 이런 걸 이렇게도 발라봐야 돼요. 내 입술 색깔이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깔아주고 안쪽에. 어, 되게 물 먹은 느낌으로도 된다. 포도주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표현력 괜찮잖아요? 되게 맑고 투명하고 포도포도하게 톡톡 치니까 괜찮죠, 그죠? 되게 진짜 취향 저격이다. 와인 먹다가 물든 색. 우리 혜정 씨. 장난 아니야. 와인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 트루버드 진짜 통한다, 통해. 펭귄 닮았다고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가까이서 한번 풀 발색. 완전 오버립. 이거 뭐지? 이가 하나 생겼어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색깔이라기에는 좀 세련된데? 오디색. 좋다. 여러분, 오디 알아요, 오디? 저 이거 존예리죠, 그죠? 폴라포. 폴라포 같다. 괜찮죠, 그죠? 솔직히 이거 괜찮다. 나도 같이 음파음파 하고 있었대.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오디 존맛이라니요, 저기요. 멀리서 보니까 예쁘죠, 그죠, 그죠? 이런 거좀 치명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치명적이기엔 입술이 내가 너무 많이 뒤집어지긴 했는데. 괜찮잖아요? 솔직히 저를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평소 성격을 생각하지 말고, 딱 저의 얼굴만 봐봐요. 치명적이지 않아요? 원래 색깔은 뻔뻔하네요. 촬영할 때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눈이 중요해요. 이게 슬로우 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뮤즈에도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다 슬로우가 걸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다음 색깔. 역시 립 발색은 재밌어. 자, 여러분, 예상해 주셨던 존니 탱구리. 혹시 존니 탱구리가 예상과 맞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으실 우리 트루버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냥 태아상 누구야?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오일리한 립을 바르고 이렇게 쿠션 올리니까 커버력 장난 아니다. 이게 립 발색할 때 쿠션, 파데 이런 데 성능이 발휘가 될 때가 있다니까. 진짜 턱 주변 엄청 매끈해요. 미쳤나 봐. 자, 존니 탱구리 예상해 주셨던 색상. 233번 루즈 어 포터. 일단 두둥겨 볼게요. 진짜 예쁘다. 아, 이거 진짜 보지 못한 색이에요, 이거는. 그죠? 예쁘죠,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는 진짜 완전 말린 장미도 아닌 것이. 너무 차분한 코랄 아닙니까? 진짜 예쁘지? 진짜 자연스럽죠, 지금? 이거는 정확한 색깔이 아니죠, 지금 착색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제 색깔을 진하게 빡 한번 가볼게요. 나 노래 뭐 부르지? 어떡하지?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약간 벽돌도 아니고 로즈도 아니고 코랄의 벽돌 한 방울 톡 그런 것 같아. 뭔가 약간 복고풍의 그런 선율의 느낌이 오는데. 입술 붙었어 안 붙었어, 여러분? 전혀 탱글해.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 떨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뭔가 이거는 좀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음악에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악 안 해가지고. 그대 모습은 가만있어봐. 이거 진짜 이거 예상 딱 적중했어. 내 코드 찾았어. 루즈 어포터. 이름 너무 어려워. 이를 집어치우고 233번 뭐라고? 233 노래아리 구주 233번
좀 긴장했어. 왜냐면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막 8번 이런 거 하고 했는데 노래가 고갈이 됐고 제가 이 곡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발랐을 때 이 감이 와야 되고 아 근데 딱 오늘 그 보랏빛 향기처럼 그 선율이 생각이 났어요. 자 211번 스프링 로제. 이것도 예쁘다. 이건 그냥 바로 쭉 발라야겠다. 지금 착색 때문에 색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참 이쁘다. 진짜 입술색인데? 여러분 이거 엄마 선물. 여러분 이거는 존예탱고리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하나 해드릴게요. 엄마가 보고플 때 노래할 스프링. 엄마가 고플 때 노래할 스프링 로제.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엄마 색깔이에요. 이거 진짜 어머님들 이런 거 진짜 잘 봤거든요. 엄마한테 스프링 로제 바르고 안쪽엔 바비 브라운에 있는 그런 플럼 색깔이 나는 크러쉬 립이 있는데 엄마는 코랄보다 이런 색 잘 어울려. 좋았어. 이건 엄마한테 진짜 추천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들도 잘 어울리지만 보통 어머님들이 이런 색깔 참 잘 받더라고요. 슬프다고요? 슬픈 거 아닌데 좋은 추천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색깔 214번 라즈베리 시럽. 라즈베리 시럽 그런 거 아니고 라즈베리 시럽. 아, 그런데 아재 개그가 재밌거든요. 되게 이게 딱 꽃핑크 꽃분홍이다. 상큼하지 않나요? 여름에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블러셔 똥똥똥 해주고 그냥 아이라인만 블랙으로 깔끔하게 싹 해주면은 딱 깔끔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진하게 해볼게요. 아 요거는 저는 아무래도 약간 작정을 하고 딱 발라줘야 하는 그런 색깔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여리여리하게 투명하게 발랐을 때 전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라즈베리 시럽인데 라즈베리가 이런 색깔인 라즈베리가 싫어서 이렇게 꽃분홍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라즈베리는 약간 플럼기가 있는 게 라즈베리가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로레알의 컬러 리치 매트 색상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골랐던 존예탱고리 색상은요? 233. 나도 외웠네. 역시 노래로 외우는 건 중요해요. 장밋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233! 이렇게. 좋네요. 아주 매트하지만 미끌리게 샥 발려서 아주 좋아요.